국어의 기초대사량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국어 날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은나쌤이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네, 첫 번째 시간이었죠. 우리 비문학의 대표주자 설명문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도 역시 대표주자, 양대주자라고 볼수 있겠지? 논설문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일단 우리 설명문에서 설명문이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글이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네, 이런 설명 방식 혹은 내용 전개 방식이라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어쨌든 이런 건꼭 설명문에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이런 방법들은 반드시 좀 기본적으로 알아 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오늘은 논설문과 논증 방식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논설문이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그리고 논증 방식이라는 게 뭔지 이런 걸좀 오늘 공부를 해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어휘날다 시간에는요, 이런 것들 준비해봤어요. 자기의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우는 걸 우리가 주장. 그치? 우리 주장이란 말은 많이 썼어, 그동안. 그리고 주장의 단짝, 친구는 바로 근건데요. 어떤 일이나 의논, 의견의 그 근본이 되는 걸 우리가 근거, 즉, 주장에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그 이유가 근거인 거죠. 그래서 주장과 근거는 항상 이렇게 짝지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논증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펴는 이 과정을 우리가 논증이라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하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즉, 내가 어떤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왜 맞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랄까? 혹은, 이거에서 어떻게 이 주장을 이끌어내었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가 논증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어려워 보이지?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어쨌거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논설문과 논증 방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우리 이제부터 논설문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보면 어떻게 잘 설득할까라고 되어 있잖아. 원래 논설문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자, 논설문은 일단 글쓴이가 독자에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주장만에 야, 어머나 예뻐. 라고 하면 너희들 못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이유들을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논리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얘가 설득당하겠지. 그치? 그래서 독자를 설득할 목적으로, 포인트야 이거, 독자를 설득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이치에 맞게, 즉, 제대로 된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쓴 글을 바로 논설문, 즉,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주장과 근거, 그리고 독자를 설득, 뭐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 논설문의 특징을 좀 보면 글쓴이의 생각과 주장이 그쵸 뚜렷이 드러나 있어야 돼. 얘가 주장하는 글을 쓴다고 했는데 뭘 주장하는지 모르겠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관성, 객관이 아니야. 일단 얘들아 객관. 우리 지난 시간에 객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객관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치? 누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하지만 주관이라고 하는 건좀 나만의 생각? 그런 거잖아. 그치? 이미 객관적인 거. 하늘은 파랗다. 뭐 이런 거. 지구는 동그랗다. 이런 거는 얘들아, 우리 굳이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어문난 예쁘다. 이런 건 주장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글쓴이 생각과 주장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어야 하고요. 독창성. 즉, 글쓴이의 주장이 독창적이어야 돼. 다른 사람들이 늘상 주장해왔던 거라면 굳이 논설문은 쓸 필요가 없겠지. 다른 사람들이 귀 기울이게 만들려면, 이거 되게 신선한 이야기다. 이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주장에 대한 근거나 이유가 타당해야 돼요. 맞습니다. 타당해야지, 어문나가 왜 예쁜지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되는데, 근거를 들게 없네. 어쨌거나 얘들아,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만, 우리 친구들이 설득당할 수가 있어. 그리고 문장은 당연히 간결하고 명료하고 명확해야, 네, 되고요. 그리고 논리적이어야 돼. 맞습니다. 논리적이어야,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설득할 수 있겠죠.
문법자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알아두시면서 우리 논설문의 구성 단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문과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설명문도 앞부분에 내가 무엇에 대해 쓸 건지 그리고 뭔가 호기심을 유발하는 뭐 이런 내용 나왔었잖아. 그래서 이 서론 부분도 자, 글을 쓰는 동기나 뭐 목적 그리고 문제 제기 어떤 것에 대해서 이거 약간 문제 있어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본론은요. 네, 주장과 근거니까 주장을 제시하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같은 것들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해결 방안의 주장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결론은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요약하고 강조하고요. 또 앞으로의 전망이나 독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주장했으니까 이걸 좀 너희들도 좀 따라줘. 뭐 이런 식으로 당부하는 말들을 쓸 수가 있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서 여기 논설문은 이런 식으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름 붙이니까요. 이런 거 기억해 주세요. 설명문은 처음, 중간, 끝 또는 머리말, 본문, 맺음말.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 알겠지? 자, 그러면 논설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네, 주장에 대한 근거나 이유가 당연히 타당해야 되죠. 그리고 논지의 전개가 당연히 체계적이고 통일성이 있어야만 설득할 수 있는 거지. 요거는 타당성, 요거는 논리성. 생각,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된다. 주관성. 글의 내용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사실을 과장해야 된다고요? 안 돼요. 아무리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과장하거나 뭐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겠지? 자, 5번. 어떤 문제에 대한 주장이나 의견을 이치에 맞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논증 방식을 배울게요. 논증 방식이라는 건 우리 아까 배웠었죠? 자, 근거에서 주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결국 이런 것들을 배우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설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논증 방식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크게 연역, 귀납, 유비, 뭐 문제 해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연역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역은요. 잠깐 이거 먼저. 자, 연역은 일반적인 거에서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걸 끌어내는 거야. 반대로 귀납은요. 구체적인 거지. 이거지, 이거. 여기에서 일반적인 걸 끌어낸다라는 거, 얘들아. 요거 좀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서, 네, 연역은 일반적인 거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한다. 근데 연역할 때 연자가요. 펼칠 연자거든요. 즉, 일단 일반적인 원리를 펼치는 거야. 여기에 맞게 다음 이야기를 끌어나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예를 한번 봅시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고 할 때, 그치? 이게 일반적인 원리야. 사람이라면 다 죽어. 그런데 그 다음에 개별적인, 즉 모든 사람의 개별 소크라테스가 나온 거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하, 뭐가 나와야 될까 하더라. 소크라테스도 죽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거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걸 끌어내는 방식, 요걸 우리가 연역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기억해 두시고요. 반면에 귀납은요, 오히려 구체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것들을 다 모아보니까 일반적인 원리를 알아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소크라테스는 죽었어요. 소크라테스는 그냥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사람이지, 개별이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될까, 얘들아? 사람은 모두 죽는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거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뽑아냈다면 이게 바로 귀납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비 추리 보도록 할게요. 유비. 자, 이 유자가요. 유사하다 할 때 그 유사예요. 그래서 유사한 것들을 이렇게 빗대어 견주어 보니까 추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사물이나 조건의 한 점을 근거로 들어 그것들 사이에 또 다른 점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논증 방식인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제가 이 유비 추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요.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이라는 작품을 배웠었거든요. 그 내용 잠깐 설명해 줄게.
이런 거야. 황소개구리가요. 개구리가 원래 보통은 한 요만하잖아요. 이 정도 요만하잖아요. 근데 황소개구리도 엄청 큰 거야. 이게 외래종이거든요. 또 이런 원래 우리 토종이 아니라 이런 황소개구리, 이런 외래종이 들어오니까 어때? 이 황소개구리는 그 천적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얘가 막 우리 이 개천이나 막 이런 거에 있는 막 뱀도 잡아먹고 뭐지 막 활개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원래 토종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즉 생태계가 걔가 교란되더라. 자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말 자 외래어가 자꾸자꾸 들어오는 거야. 이것도 외래종이고 이것도 외래종이죠. 어때? 외래종이라고 하는 유사성. 그치? 유사성. 이런 것들을 들면서, 얘가 이렇게 외래종이 들어와서 우리 생태계를 교란시켰잖아. 외래어가 들어오면 우리말도 교란될 거야. 라고 이렇게 여기를 추측하는 방법. 이게 바로 유비추리예요. 그래서, 자, 대상 A. 그치? 대상 A에 속성 1, 속성 2가 있고, 대상 B에 속성 1, 속성 이게 뭐가 있다면, 얘랑 뭔가 좀 좀 약간 연결이 있어. 뭔가 비슷해. 그랬을 때, 이걸 봐서 요 X, 여기를 추리해내는 방법을 우리가 유비추리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말도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비례식을 이렇게 좀 세워보시면, 아, 이거 유비추리구나라고 금방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보자고요. 자, 태국은 강수량과 일조량이 많아서 변용사가 잘 된대요. 즉, 자, A라는 곳은요, 강수량, 일조량이 많아서요. 땡땡. 그래서 어떻다? 변홍사가 잘 된다. 이 꼴. 자, 근데 베트남도 어때? 베트남도 강수량이랑 일조량이 많아. 아하,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여기 X인 거지? 여기를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거죠. 어떻다? 얘도 변홍사가 잘 되겠네. 라고 유추해 볼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따라서 베트남도 변홍사가 잘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방법. 요게 바로, 네, 유비추리 유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유추까지 보시고요. 문제 해결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문제 해결은 주변의 문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법. 그러니까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 제시하면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이야. 세계 곳곳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제시하면 이것에 대해서 해결 방안 따라서 에너지 소비를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문제 해결 방안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볼까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식. 자, 개미, 메뚜기, 사마귀.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래서 곤충은 다리가 6개래요. 어때? 개별적인 거에서 일반적인 걸 끌어낸 거죠. 그치? 개미, 메뚜기, 사마귀, 곤충. 그치? 이런 것들 뭐라고 한다고? 귀납. 그래서 우리는 논증 방식까지 지금 살펴봤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냉장고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한번 읽으면서 어떤 논증 방식이 사용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제 냉장고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이거 논설문이겠죠, 당연히. 보도록 할 텐데, 미리 좀 글의 짜임을 좀 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우리 너무 길어서 전체를 다볼수 없어서요. 우리 이렇게 볼 텐데, 서론 부분에 일단 냉장고 사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냉장고 뭐가 문제지?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 지금 집은요, 냉장고가 딱 하나야. 내가 일부러 김치 냉장고를 안 샀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우리 엄마 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 냉장고 하나랑 그리고 김치 냉장고가 두 대인 거야. 근데 그두 대, 그총세 대의 냉장고에 음식들이 꽉꽉 들어차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자꾸 막 기업들이 우리한테 냉장고를 막 팔려고 하는 거야. 근데 냉장고를 판매하는 수익도 수익이지만 이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 가면 원 플러스 원으로 막 이만큼 사다가 우리 집 냉장고에 쟁여놓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있잖아. 그 물건을 보관하는 비용은 원래
그뭐 마트나 기업들이 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보관하고 있고 우리가 그 물건을 사면 되는데 이 보관 비용까지 우리가 이제 가져오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나는 이러고 싶지 않아서 굳이 막 쟁여놓은 거 먹지도 않잖아, 솔직히. 그래서 난 냉장고를 딱 하나만 산 건데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그러니까 보통 1인 가구가 아니라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사는 집들은 보통 기본이 두대 아니야? 그치? 냉장고 하나랑 김치냉장고 하나랑? 그치? 이렇게 냉장고를 우리가 되게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 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 거.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해요. 뭔가 문제가 있어라고 제기한 다음에 그 문제가 뭔지를 총 7가지나 이렇게 많이 제시하는데요. 일단 전기를 낭비하게 돼. 그래, 맞아. 어떻게 보면 그냥 먹을 만큼 사서 요리해서 먹고 치워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냉장고에 쌓아두니까 쓸데없이 전기를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인정도 잃어가는데 요건 이따 본문에서 볼 거니까 그때 왜 인정을 잃어가는지 볼게요. 또 당장 소비할 필요가 없는 것들도 사게 하고 많은 음식을 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야. 애들이 그냥 먹을 것만 먹으면 되는데 냉장고 문을 열어가지고 자꾸 뭔가를 먹으려고 한다거나, 또 비만 인구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에 많이 보관하는 이런 가공식품들, 그치? 우리 냉장고 이렇게 열어보면 뭐 많잖아. 만두 뭐 얼린 거, 뭐 고기 얼린 거, 뭐 되게 많잖아요, 그치? 뭐 냉동식품 같은 것도 많고 되게 많잖아. 그런 애들은 사실은 암 발생률, 발암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이 되게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쭉 제시하면서 결론은, 그러니까 냉장고 사용 습관을 좀 우리 돌아보자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논설문이고요. 우리의 냉장고 사용 습관을 되돌아보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로 들어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냉장고는 현대 가정의 필수품이다. 요즘 사람들은 그치, 냉장고 없이 사는 건 진짜 힘든 일이긴 할것 같아. 그런데 냉장고가 과연 문명의 이기기만 할 건가? 여기 이기는요, 이로운 그릇기거든. 이로운 그릇, 이로운 도구란 뜻이야. 정말 냉장고가 우리에게 이익만 주는 그런 어떤 물건일까? 혹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진 않을까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냉장고는 당연히 필요해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냉장고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라고, 이게 바로 중심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 부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냉장고의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자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서, 자, 글쓴이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냉장고 사용이 불편하다, 냉장고가 현대가정의 필수품이다, 그게 아니라 냉장고가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문제 제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냉장고를 쓰면서 인정을 잃어가는데, 우리 아까 이거 설명 안 했었지. 자, 왜 잃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부정적 측면 두 번째였는데,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식구가, 맞아요, 먹고 남을 정도의 음식을 만들거나 얻게 되면 미련 없이 이웃과 나눠 먹었어. 왜? 어차피 지금 안 먹으면 쉬어서 버려야 되니까. 자, 어차피 이럴 거 다른 사람한테 다 나눠주는 거죠, 그치? 근데 지금은 어때? 까짓 거 이거 지금 안 먹어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나중에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욕심이 생긴 거야. 막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정을 잃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남겨두면 음식이 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냉장고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 이유가 사라지고 따라서 이웃과 음식을 나눠 먹을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냉장고에 넣어두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오랫동안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냉장고는 그래서 점점 커지고 그 안에 넣어두는 음식은 사실 먹지도 않으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나로 볼때 냉장고로 인해 인정을 잃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웃과 음식을 안 나눠 먹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또한 냉장고는 당장 소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사게 한대요. 그래서 애꿎은 생명을 필요 이상으로 죽게 만들어서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대. 어떤 소설에서 이렇게 동물들이 말을,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거. 사람들을 관찰하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 나왔던 얘기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런 거야. 사람들은 진짜 이상해. 먹지도 않는데 우리를 막 죽여.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동물들 같은 경우는 배가 고파서 다른 생명을 잡아서 내가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동물들을 죽이는 건데, 우리 인간들은
살수 있어. 그지? 얘들을 안 죽여도 살수 있는데 그냥 죽인다라는 거죠. 되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굳이 지금 닭고기를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건데 굳이 닭고기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닭을 죽여서, 그치?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두고 있다라는 거죠. 되게 쓸모없는 행동인 거야. 그래서 어쨌든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대요. 짐승이나 물고기 등을 빠구잡고 당장 죽이지 않아도 될 수많은 가축을 죽여서 냉장고 안에 그냥 보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끔찍하다. 내가 내 냉장고 안에 동물들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치? 대부분 가정집 냉장고에는 양의 차이는 있지만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 멸치, 포 등이 쌓여 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맞아요. 엄청난 양이 될 거고 결국 먹지 않고 버리는 것도 엄청 많을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동물들, 살아있어도 되는 애들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치? 우리는 냉장고를 사용함으로써 애꿎은 생명들을 필요 이상으로 죽여 냉동하는 만행을 습관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반성하네요. 반성해야겠어요. 냉장고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많은 음식을 또 버리게 되었다. 냉장고가 커질수록 맞아요. 먹지 않는 음식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우리 막몇 엄마들 보면 주기적으로 냉장고 청소를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래서 안 먹는 거, 유통기한 지난 거다 버리잖아. 사실은 그러면 아예 살 필요도 없었던 것들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아까운 전기를 써서 냉동실에 오랫동안 보관한 음식들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기 일쑤다. 이런 현상은 잘 사는 나라뿐 아니라 남태평양이나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물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며 소박하게 살던 사람들이 동물을 필요 이상으로 죽이고 저마다 자기 것을 챙겨 냉장고에 넣어두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각박한 사람들로 변하고 있다. 물론 오로지 냉장고 때문에 이런 건 아니겠지만 냉장고도 그런 어떤 몫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 사람은 보고 있는 거예요. 대형 냉장고 문화가 시작된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 3분의 2 정도가 과체중, 즉 비만이라는 건데요. 이는 전 세계 인구의 5%도 안 되는 미국인들이 세계 자원의 4분의 1을 소비하는 냉장고 문화와 관련이 있다. 장수하는 국민이 많기로 소문난 일본에서 비만 남성의 비중이 지난 20년간 40%나 증가한 것은, 이거는 일본 정부의 발표인데, 얘들아, 이런 거 내가 그냥, 야, 일본 사람들도, 이게 뭐냐면 냉장고가 들어오면서 일본에도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야 그랬대라고 말하면 애들 믿기 좀 힘들지.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이런 어떤 구체적인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내보냈다면 믿을 만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권위 있는 정부나 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있어요. 자, 또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가 많이 증가한 것도 냉장고 문화의 확산과 관계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냉장고 문을 열면 먹을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배가 그렇게 고프지도 않는데도 꺼내서 먹는 거죠. 그치? 국제비만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역시나 얘들아, 국제비만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권위 있는 그런 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있는데, 통가, 사모아, 나우루에서 비만 인구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은 최근 몇십 년 사이에 냉장고에 오랫동안 보관하는 기름진 서양의 가공식품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라고 해서, 자, 어쨌든 이렇게 중간 부분에서는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권위 있는 정부나 기관, 일본 정부, 국제비만특별조사위원회, 뭐 이런 결과들을 발표했고요. 요거는 내가 빼버리긴 했는데, 모 대학의 테레사 풍이라는 박사의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 즉, 이 사람은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는데 뭐냐면, 냉장고에 보관하는 가공식품들을 먹는 여성일수록 결장암에 걸릴 비율이 일반 사람들보다 1.5배가 높다라는 뭐 이런 연구 결과인데요. 어쨌거나 이런 전문가의 말까지 인용했더니 어때? 훨씬 더 신뢰성이 올라가더라라는 거. 그래서 글쓴이가 이런 연구 결과를 인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라고요?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이나 기관의 발표니까 신뢰성, 믿을 만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듯 냉장고는 우리의 삶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냉장고를 많이 사용할수록 자원은 낭비되고 삶은 각박해진다. 또 냉장고는 우리에게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사게 해서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하고 많은 음식을 버리게 하고 우리 몸을 병들게 하죠. 얘들아, 우리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결론 부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 요약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요거 포인트야 또. 냉장고를 당장에 버리고 사용하지 말자는 건 아니래요. 맞아요. 냉장고 없이 사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 선생님이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떤 한 가족이 약간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전기를 아예 안 사용하고 살아보는 걸 한번 해본 거야. 다큐멘터리 찍으면서. 근데 다른 건다 되는데 냉장고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뭐 그런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냉장고를 아예 없애버리는 건 너무 힘든 일일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 다만, 우리의 삶과 환경을 위협하는 냉장고의 폐해를 인식하고 우리 냉장고 사용 습관을 한 번쯤 되돌아보자는 것이다. 라고 해서 글쓴이의 핵심 주장이야. 자, 글쓴이의 핵심 주장은 냉장고를 당장 갖다 버려! 이게 아니라 우리 냉장고의 사용 습관, 즉, 불필요한 것들을 사다가 냉장고 안에 쌓아두고 있는 건 아닌지, 마트 가서 원 플러스 원 사다가 조금 먹고 다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건 아닌지, 뭐, 요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라고,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요거 잠깐 볼게요. 자, 글쓴이의 주장은 일단 뭐라고? 우리의 냉장고 사용 습관을 한번쯤 되돌아보자라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근거는 바로 냉장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단 얘기야. 자, 이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낸 거니까요. 귀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치? 이렇게 논쟁 방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발을 통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냉장고 사용을 중단하자가 아니라 사용 습관을 바로잡자. 그리고 이 글과 유사한 논쟁 방식이 나타난 거, 얘들아, 이 글은 뭐가? 귀납이 나왔죠? 자, 이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모든 생물은 영양을 섭취해야 살수 있다. 사람은 생물이고, 그러니까 사람도 영양을 섭취해야 살수 있다. 자, 모든 생물, 사람. 자, 이렇게 포함 관계죠? 얘가 일반적인 거고, 얘가 구체적인 거야. 일반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걸 끌어내는 걸 우리 연역이라고 하죠? 이거 연역적, 논쟁 방식이고요. 책을 많이 보는 학생은 시력이 나빠. 민수는 책을 많이 봐. 그래서 민수는 시력이 나쁠 것이다. 라는 건데, 책을 많이 보는 학생의 이 민수가 역시 포함되는 거죠. 얘가 일반이고, 얘가 구체적인 거니까요. 얘도 역시나 연역이 되겠다. 그치? 자, 홍길동은 친절하고 남을 잘 배려하며 인기가 많대요. 자, 일단, 자, 우리 홍길동은 어떻다? 친절하고 남을 잘 배려해서 어떻다? 홍길동. 홍길동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아서 땡땡 어때? 인기가 많다. 그런데 어때? 전우치라는 애도 친절하고 남을 배려 잘한대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X는 바로 얘도 인기가 많을 것이다. 라는 거죠. 어때? 이렇게 비례식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유비추리라고 볼수 있고요. 자, 동네 공터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간 사람들이 많아. 문제점이죠. 그래서 그 해결 방법으로 무인 카메라 CCTV를 설치해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누군지 찾아내야 돼. 라고 하는 문제 해결 방안.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라는 논증 방식 쓰였고요. 답은 5번이겠네요. 이거 약간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 보시면 꿀벌은 어떠냐면 식물 번식을 도와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고요. 인간에게 다양한 곡식과 과일을 제공해요. 그리고 지구 환경의 지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에게 꿀벌은 소중해 라고 한 거죠. 구체적인 거에서 이걸 끌어낸 거니까요. 얘가 바로 네, 귀납이 되겠네요. 얘들아, 이런 식으로 우리 논쟁 방식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오늘 네, 논설문 그리고 논쟁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 날다로 넘어가서 날개 노트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날개 노트에 오늘 배운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논설문은 일단 뭐가 목적이었어? 설득을 목적. 알겠지? 독자를 설득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장, 의견을 이치에 맞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쓴 글을 논설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 논증 방식은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논증이라고 했는데요. 자, 논증 방식에는 크게 네 가지, 뭐더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나오는 게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일반적인 거에서
개별적 구체적인 걸 끌어내는 거 우리가 연역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거에서 일반적인 걸 끌어내는 걸 우리가 귀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물의 이나 조건의 한 점을 근거로 들어서 그것들 사이에 또 다른 점도 유사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유비추리, 유추라고 했었고요. 저는 기본 강의 우리 아까 강의할 때 비례식으로 만들어 보면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주변 문제를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걸 문제 해결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런 큰네 가지들 공부했었는데요. 특히나 연역이나 귀납, 이런 것들은 진짜 자주 나오는 개념들이니까요. 물론 유추도 많이 나와. 어쨌든 꼭 알아두시고, 오늘 우리 냉장고의 두 얼굴이라는 논설문 공부했었는데, 즉, 첫 번째, 근거가 쭉 나왔어요. 냉장고를 사용하면 전기 낭비하고 인정 잃어버리고, 소비할 필요 없는 것들을 사게 되고, 음식 버리고, 건강에도 안 좋고, 막 등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어요. 즉, 이런 것들을 다 보니까 어떻다? 일반적인 원리? 우리의 삶과 환경을 위협하는 냉장고의 폐해들을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의 냉장고 사용 습관을 한 번쯤 되돌아보자라고 하는, 즉,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거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귀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오늘 내용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요, 중요한 거지, 또 요약하며 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